광주 문제와 5.0 정산이 지난해 연말로 일단락된 후에 올 한 해의 전국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? 그 전두환 씨 문제가 그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못해서 국민께 실망을 준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전두환 씨 증언을 통해서 광주 발포 책임자를 파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못됐습니다. 매우 유감스럽습니다. 일방 이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. 지방자치 없는 민주화도 없고 또 지방발전을 기하는 지방화도 없습니다. 거기다가 92년의 정권교체의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금년, 특히 명년에 있을 광주시장, 전남북지사, 기타 군수 이런 선거는 이 호남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믿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그 지방자치를 추진해서 민주화를 확립한 동시에 이해에 예상되는 남북 간의 큰 진전에도 대비해서 민족 화해와 그리고 통일의 길로 나가는데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.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전시 증언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매우 많이 안겨주었고 광주 시민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. 혁민당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? 그러니까 우리도 어지간히만 하면 아마 국민의 뜻도 그냥 과거를 청산하고 용서해 주자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전시의가 너무도 반성이 없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광주야 오직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다시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증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와서 또 발음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국민 전체의 정서로 봐서는 더 이상 그런 사람 상대로 해서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차선지책의 해결 방안으로서 정산 방안으로서 전두환 씨를 국회에서의 위증죄와 또 국회 모독죄 이 두 가지로 고발하기로 우리 당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청와대 영수회담 이후에 내각제 개헌과 정계 개편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. 정계 개편과 내각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각제도 민주주의고 대통령제도 민주주의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관심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 당은 당의 기본 정책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. 또 이 대통령 중심제는 6.29를 가져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하고 감옥에 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얻은 제도인데 시행해서 1년도 못 돼가지고 내각제 얘기가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조금만 잘못되면 곧 제도를 바꾼 얘기하는데 이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바꾸려면 여당이 참으로 내각제 그렇게 좋다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사퇴하고 내각제 하자 이렇게 나와야 아마 앞뒤가 맞을 것입니다. 또 야당은 일단 대통령 중임제를 약속한 이상은 이 다음 선거에 국민에게 내각 책임제를 물어가지고 개헌해야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. 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고수하면서 앞으로 지역안배 등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부통령제의 창설 이것을 개헌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금 노태우 씨가 36% 갖고 대통령인데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프랑스나 다른 나라 같이 2차 투표제를 도입해서 과반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이런 두 가지 개헌은 금년과 명년의 지방자치 선거에 만일 당론이 결정을 해준다면 선거 공약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래가지고 이 다음 국회에서 선거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다음 국회에서 그걸 내걸어가지고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자재 선거에서 연합공천을 하게 될 경우 평민당은 어느 당과 제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? 물론 야당하고 제휴를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점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. 또
그 중앙에서 당대당으로 전국적으로 제휴한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, 아시다시피 다른 두 야당도 그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지구당별로 서로 연합공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,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. 명확한 방침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. 전문가들은 노사분기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국민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. 올 한 해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데 모든 것을 노사분기에다가 모는데요. 그거는 참으로 부당합니다. 노사분기가 왜 생겼냐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거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렇게 큰 경제 성장을 했는데 세계 유례가 없이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켰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오늘의 이 부의 불공정 분배에 대해서 맞으면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. 이거는 일본이건 서독이건 대만이건 어디에도 없는 현상입니다.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시정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노사분규도 노동자와 기업가가 1대1로 서로 대해서 권리를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공정 분배 없는 모든 사람에게 나도 한몫을, 정당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않는 경제 발전은 이제는 잊기 어렵다. 국민도 더 이상 안 속은다. 이것이 아마 문제의 초점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끝으로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은 광주 제야단체에서 당리 당략에 의한 정치 흥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전두환 씨의 차단 없이는 광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광주뿐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있습니다. 특히 광주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클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을 십분 이해합니다. 또 그것을 충분히 참 만족할 만큼 못하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지만 이런 제가 6월 3일 광주에서 교육대학에서 약속한 그런 문제는 이런 다 불만족한 대로 그래도 성취가 됐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우리 욕심대로 하면 더 이상도 하고 있지만 그건 또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또 광주의 그 학살 과정에서 당했다면 저도 가장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그 결단을 내린 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에 봐서 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, 또 6.29가 완성이 아닌 이상은 결국 어느 정도는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. 민주주의란 것은 최선을 추구하다가 자선해서 타협한 경우가 많습니다. 저는 아까도 말하다시피 원칙과 실리를 얻으면서 표현의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융통성이 있었지만, 그러나 그걸로 정호영 씨라든가 이희성 씨 그만둔 거, 또 두 전직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증언하게 만든 거, 그런 걸로 봐서 그 표현에 불구하고 이 일은 다 그때 발표대로 됐습니다. 다만 전두환 씨의 그 증언 내용이 그 잘못된 점이 너무도 많은데,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 사례,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었던 문제고,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발로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널리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년 5.18 10주년은 광주 시민이 원한다면 광주에서 3부 요인이 전부 모아서 이래가지고 광주 5.18을 국가적 기념일로 이 거국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양을 만들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광주 정신, 영령들의 그 영광을 드높이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두고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,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